요초를 강의하게 될 우리 역사 교육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저 송준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그 천문 요초에 대해서 알고 소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일부만 제가 소개를 했지만 전편을 제가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교육원을 통해서 2년 전에 제가 직접 이렇게 단편적으로 시리즈로 강의를 했지만 이렇게 몰아서 오늘은 천문유초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자미원 별자리 37개 별자리를 제가 사실은 6시 반부터 8시까지 강좌를 한다고 했지만은 37개 별자리 강의가 끝나는 시간이 오늘 강의 종료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힘드신 분은 가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 별자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시간을 내서 조정에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강좌를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신 게 천문유초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천문유초는 세종대왕께서 천문학자 이순지에게 명을 내려서 동양에 있는 모든 천문서적들을 모아서 요약한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영식이라고 하는 학자에게는 천문 관측과 관련된 도구를, 장비를 만들게 했고요. 이순지라고 하는 학자에게는, 천문학자에게는 서운관의 명을 내려서 세종대왕께서 서운관에 있었던 천문비기라고 하는 책을 이순지에게 주고서 우리의 독자적인 천문 서적을 아마 정리를 하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대에 우리가 이 천문비기라고 하는 분명히 책이 있었는데 기록상에 보면은 그 전에 어디에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만 나오는데 우리나라 역사의 천문 관련 서적은 천문유초 여기 하나가 유일합니다. 유일한데 천문비기라고 하는 이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옛날부터 왕실에 비전 내려오던 우리의 고유의 역법서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 천문유초는 천문비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저는 이것을 연구를 하면서 추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권에는 삼운과 28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권에는 천지 일월 성신과 자연현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현상은 서리가 내린다든지 구름의 형태, 눈이 내린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이 형태에 따라서 기륭하복에 점을 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흔히들 천문서적이라 그러면은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세종대왕께서는 천문유초를 편찮게 할 때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통치를 하기, 백성을 통치하기 위한,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별점을 채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중대사나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우리로 보면은 뭐 세종대왕 조선시대에 본다면 뭐 동북아시아 정세나 이러한 것을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미래학으로서의 천문유초가 활용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일도 많이 하셨지만 65명의 천문관을 매일 5교대로 천문을 관측을 시키면서 매일 아침 별자리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비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이제 원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 이순지 선생이 쓰신 요 순서대로 하면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막 내용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제가 일정한 형식을 제가 또 맞춰서 새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요. 3원 28소 7점 전체를 어떤 형태로 제가 정리를 했는가 하면은, 예를 하나 들면요. 이 자미언이라 그러면은 이 별자리는 무슨 임무를 가진 별자리고, 그리고 두 번째, 형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세 번째, 이 형태에 따라서 별점을 어떻게 치느냐. 요 세 가지로 모든 구성을 제가 맞춰서 다시 재정리를 했습니다. 보시기에 굉장히 편안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문 현상을 관측하고 있다가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홈페이지를 딱 열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딱 조회를 해보면은, 아, 이런 내용이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핸드폰에 천국에 어디,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제 홈페이지는 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천문점을 누구나 전 세계에서 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문요초의 구성은 3은 28수 7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원은 이것이 나는 3태극의 원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원이라고 하는 태미원, 두 번째 중원이라고 하는 자미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원이라고 하는 천시원,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태미원은 말 그대로 우주를 총괄하는 하늘의 주재자가 전무를 보는 전구종합청사입니다. 자미원은 중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주의 주재자. 우리는 한 단고기를 중심으로 보면은 삼신이라고 나와 있고, 구도지를 중심으로 보면은 마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뭐 인도 쪽이나 불교나 이쪽에 가면 치성강예래라고도 나오고, 또 인도 쪽에 가면은 자미대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모조리 다 중원 자미원의 북극 오성의 천추별에 계신, 북극성에 계신 마고 삼신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한단고기는 북방 쪽에서 내려와서 삼신의 개념으로 따르고, 부도지는 여기 보시면은 티베트권에서 양자강을 따라서 이렇게 옆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신라로 전수가 됐는데, 그거는 마고라는 개념이 북극성에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자는 삼다자입니다. 고라고 하는 것은 쿠와 서체와는 대비가 되는데 그게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삼신이나 마고나 같은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미원 별자리는 바로 마고 삼신께서 거주하는 궁궐입니다. 오늘날 청와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천시원은 우주의 시장, 즉 경제 활동과 관련된 백성들이 활동을 하고 하는 그러한 오늘날 저 경제 관련 부처, 우주 전체의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 관련 부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원은 바로 우주 전체의 통치를 기획하고 그 명령을 하당하는 중앙 부처다. 가장 중요한 별자리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별자리의 움직임은 한 국가 또는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큰 일을 예측할 때, 이 별점을 칠 때 이 3원의 별자리를 중요시해 본다. 그래서 이 중원 자미원 별자리 중에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뒤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은 이렇게 천상열차 분야지점 중간에 있는 게 자미원이고 태미원, 천시원이 있는데요. 요거는 평면도로 본 거고, 요 중앙에 보면은 북극이라고, 북극성 천추별이라고 돼 있죠. 요걸 가지고
쫙 중앙으로 뽑아올리면 이렇게 원형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호물산에서 나온 온누리 천구입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그냥 여기다가 천구에다가 이렇게 심어놓고 지구를 안에다 집어넣어서